원수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더 큰 승리만을 떨쳐가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나대로 선생의 이용화 백,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최진영 변호사, 조수진 채널A 정치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첫날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떡국 드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저희, 시작하면서 남북 불꽃놀이 하는 장면 봤는데, 전 차장님. 예. 전 교수님. 북한 저렇게 매년 저렇게 불꽃놀이 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할 때마다 수십억씩 든다는 거죠? 예, 뭐, 식량 며칠 분씩 들어간다. 네. 이래서 우리 국내에서 이제 비판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비판 받아야 마땅할 측면이 더 많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네. 이제 이런 역발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비판 받는 이유는. 네. 김정은이가 이 주민도 못, 이렇게, 이 생계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네. 자기 치정만 과시하고 자기 정권 우상화에. 네. 불꽃놀이를 이용한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비판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김정은이가. 네. 이게 불꽃놀이다. 이거 네. 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 불꽃놀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네. 화합하고. 네. 또 이 신년의 어떤 각오를 다지면서 개인의 삶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의미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북한에서는 그런 좋은 발상을 하게끔 김정은이가 통치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아. 그래서 불꽃놀이를 하는 거를 예. 비판받지 않으려면 네. 자기의 그 호화 방탕한 생활을 없애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인권 탄압도 좀 없애고 이렇게 좋은 정치를 하면서 불꽃놀이를 하면 칭찬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니까 우리 국내 모든 언론이 이거 김정은이 예. 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뭐 남북 관계 뭐 오늘 신년사도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자 올해 뭐 새해 첫날이니까 일단 우리 화백님 만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면 예. 어떨까 싶습니다. 금년에는 아주 그 국운이 상승하는 해라고 그 역술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네. 있으니까 금년엔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네. 만화도 좀 우습고 많이 웃는 네. 그런 만화를 그렸으면 좋겠는데 네. 예, 또 2000년 그 12월 그 만화가 네. 이 자가용 타고 잘 나가는 사람이 한 해가 가면 그랬는데 예, 그분들은 이제 그 이 캐린더 새 달력이 네. 새 희망 새 달력 1월입니다. 네. 그러면서 서민용도 나와서 그래서 아, 예. 예, 서민용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서민용은 1월이 아니라 12월이 지나니까 13월 그 다음은 14월 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어제 다르고 오늘 그 어디 지나갔는데 보니까 담배값을 인상이 돼가지고 담배가 하루아침에 2,000원이 올랐습니다. 그 담배 그렇죠. 피우는 네. 애연가들은 그 정말 엄청난 부담일 텐데 네. 예, 그러한 세금 부담 또 서민들에게 그 모든 부분이 필요한 서민용품이나 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2000년 만화가 예, 2015년 정월 초하루 날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답답한 기운이 있어서 정말 새해는 네.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또 이런 만화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딱 보시면서 네. 아, 역시 정말 날카로우시다. 잘 나가는 게 단순히 좋은 차만 타는 게 아니고 네. 보세요. 앞에 타신 게 아니고 앞에 뒤에 타셨지 않습니까? 네. 앞에 이제 운전 기사가 딱 있고 네. 뒤에 딱 앉아 있으면 정말 잘 나가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13월까지는 하는데 야 14월까지 생각하시는 거고 또 기가 막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그 13월 하면은 저희가 그 보통 사람들한테 떠오르는 건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뭡니까 세금 환급이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로 해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네. 세금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소득 공제가 아니고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이미 벌써 냈는 것이 덜 냈다고 또 토해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보면은 10년 전, 15년 전인 2000년인데 15년이 지난 오늘 또한 여전히 네.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차장. 네. 자 오늘 뭐 어쨌든 이제 1월 1일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올해 국내 일정도 많고 하지만 1월 1일 오늘 박근혜 대통령 뭐 저 현충원도 참배하시고 그리고 여야 대표들 현충원도 참배하고 뭐 저 전직 대통령도 찾아가고 뭐 이런 일정들이 좀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그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는데요. 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 그리고 각 부처 장차관 네. 정호원 국무총리 지금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참배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런데 오늘 저 야당은 김대중 대통령 묘역만 참배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봉하마을 내려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일정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여야 지도부 모두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를 나란히 했는데요. 그 야당에서는 그 국립현충원에 세 분의 전직 대통령이 지금 있습니다. 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네. 그런데 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만 참배하고 네.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참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참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중도층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네.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오지 않았던 네. 바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고 네. 역사는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예. 평가한다. 이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예. 지금 오늘도 한번 눈여겨봤습니다만 역시 오늘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오늘 DJ 묘역을 참배하고 이호 여사도 예방을 했습니다. 이호 여사한테 가서 김대중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왔다. 그러니까 이호 여사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화답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이 세 분 대통령 전부 묘역을 참배를 했고요. 예. 그 뒤에 전직 대통령인 김영삼, 이명박, 전두환 전 예. 대통령 자택도 방문을 했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효 여상도 예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김무성 대표가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이죠. 상도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어떤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교차 세배 등 네. 여러 가지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더 화기애애했을 거다.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기왕이면 아까 조차장도 얘기했는데요. 저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뭐 이렇게 정치적인 그 이 당의 입장은 어떠하든지 간에 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여야 모든 정당한테 바라는 게 기존 관행적인 어떤 정치의 틀을 벗어나달라. 네. 그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의 모형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점에서는 좀 국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지 않겠는가.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도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네.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노선과 이념은 달리라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서 이 통치했던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네. 그 연산선사에서 일단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 정치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예양의 세계가 아니냐. 이런 점에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문희상 비대위원장 모습 나오는데 원래 외모도 그렇고 좀 통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묘역 참배한 거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자기는 아직 용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백님 그거 어떻게 보세요? 용기가 그 다른 용기는 많더구만요. 왜냐하면은 처남한테 뭐 해가지고 어디 부탁하고 하는 그런 용기들은 있고 그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의 아버지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네. 또 공과를 따질 때는 따지더라도 네.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때 봉하마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묘를 참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우리 문재인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그 약간의 편협함을 가지고 있다면은 네. 정치 지도자는 대통령은 어느 정파의 수장관이 아니고 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 좀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 가시면은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그 돌아가신 저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네. 대통령
전임 대통령으로서 네. 우리가 예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문 그 비대위원장님이 나는 아직 그럴 용기가 없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그럴 소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용기가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용기를 다 쓰셨습니까? 이런 데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친박을 넘어 애박이라고 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네. 정말 그 특별한 그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엔 늘 어떤 처치를 못 하겠습니까? 중도를 넘어서 외연을 확장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틀을 좀 깨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문희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서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범동교동계로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국민통합이고 네. 지금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국민통합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아쉽고요. 예. 그리고 이 정치의 리더라는 것은 당의 반발이 있더라도 반발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수긍을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네. 정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그냥 내년 2월 8일 전당대회까지 관리만 하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네. 참 아쉽다. 이런 분석이 네. 많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올해가 청양의 해 아닙니까? 예. 관련해서 과거에 양해의 그림을 그리신 게 있네요? 예, 양해인데 이게 1991년입니다. 예. 이때가 그,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월 6일이었는데 그때는 그 신정 연휴가 나흘간이 돼가지고 예. 예, 5일날 이렇게 그 출근을 하는데 네. 눈이 아주 엄청나게 왔어요. 네. 그래서 모두들 온순한 양처럼 네. 그래서인지 빙판길을 양처럼 네 발로 좀 다 기어 다니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정치적인 의미로 부여할 필요는 없고 그 마침 양의 해인데 온순한 양이 양처럼 그 빙판길을 기어 다니는 그런 상황을 그렸습니다. 양의 해처럼 좀 부드러운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 노 차장 올해 네. 사실 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좀 올해 어떤 그 굵직굵직한 정치 일정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시죠. 네. 네. 이번에는 그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년 차입니다. 바로 여기서 속도를 내야만 네. 성공한 정권이 되느냐 아니면 네. 그렇지 못하느냐 네. 어떤 그 갈림길에 서 있다 해도 네. 되는데요. 그래서 1월 중에 일단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할 거야? 다음 주쯤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가장 큰 고질, 네. 바로 불통이다. 네. 네, 이런 지적들이 많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해서 어떤 좀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게 청와대 사람들의 얘기고요. 여러 가지 뭐 형식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자들과 스스럼 없이 네.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느냐. 네. 예,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을 깨느냐 이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관심을 보고 같고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3년 차기 때문에 어떤 국정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네. 인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개각과 그리고 청와대 개편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국무총리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그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굳건한 신임을 얻었던 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진짜 바뀔지 네. 그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2월 8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 총선을 이끌 지도부가 선출이 되는데요.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념과 노선 그리고 정체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잠깐 오늘 그렇지 않아도 1월 1일인데 그 빅2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문재인 후보가 무등산 혈투를 벌였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누가 이겼습니까 그럼? 네. 일단 1월 1일 날 이 새해 첫날이자 네. 그리고 전당대회의 어떤 그 대회전을 알리는 네. 중요한 일정인데요. 네. 오늘 두 사람 모두 무등산을 찾았습니다. 네. 네, 무등산 바로 광주에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광주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이 광주의 민심 그리고 네. 당심을 잡아야만 네. 당 대표로 누가 되든 간에 네.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무등산 일정을 놓고도 두 사람이 굉장히 치열한 눈치 싸움을 했습니다. 아. 네.
당초에는 박지원 의원이 아침 8시 30분에 네. 무등산 입구에서 당원들과 떡국을 먹겠다. 네. 네, 이렇게 일정을 정하자 갑자기 문재인 의원이 그럼 우리는 8시 하겠다. 네, 네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네. 박지원 의원 측에서는 상도가 아니다. 네. 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네. 굉장히 반발하면서 이 무등산 일정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러자 문재인 의원 측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후 1시로 시간을 바꾸겠다. 아, 이렇게 해서 정리가 그런 신경전이 있었네요. 네. 당명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란 당명은 바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당하면서 네. 탄생한 정당인데요. 네. 그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 민주자를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네. 띄어가면서 네. 절충점을 찾은 게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네. 당을 빼고 연합으로 들어간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그 옛 민주당 출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자이기 때문에 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당명부터 민주당으로 바꾸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오후 1시에 문재인 의원이 무등산을 찾았을 때 네. 여기에 대한 견해를 기자들이 묻자 네. 네, 문재인 의원도 나도 바꿀 용의가 있다. 네, 새정치민주당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데 거의 전제가 있습니다. 안철수 네. 의원이 동의하면. 네. 처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당 이제 합칠 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맡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이 동의하면 새정치민주당으로 네, 바꾸자. 네. 그 무등산 혈투라는 게 저게 왜 나오냐면 제가 그 광주에 나오는 신문에도 몇 번 만화를 그 네. 기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아는데 그건 아주 그 광주의 상징입니다. 네. 그 그때 그 80년 5.18 사건 때 네. 그 계엄령에서 나중에 그 신문이 다시 이 복관이 됐을 때 네. 대부분의 신문들이 일면 톱으로 이렇게 제목을 뽑기를 네. 무등산은 알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5.18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상징하는 무등산이기 때문에 네. 아마 박지원 의원하고 지금 저 문재인 의원하고 시간 가지고 뭐 가지고 지금 저렇게 떡국을 먹겠다 안 먹겠다 저러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하여튼 무등산만은 하는 하여튼 광주의 상징이며 그 민주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지원 의원 뭐 이렇게 저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모습 막 나오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뭐 님을 위한 뭐 행진곡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네. 당명 바꾸는 것도 중요한지 모르겠지만은 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당명을 바꾼다, 네. 안 바꾼다 그거보다는 네. 당의 컨텐츠를 바꿔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20세기 말에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네. 그런 의미의 과거의 민주당의 향수를 찾는 아. 이런 게 아니고 네. 21세기 변화된 한반도의 안보, 네. 환경, 또 현재의 경제의 현상, 네.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그런 변화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 통진당이 해산됐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나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양당 체제 우리 현상에서는 네. 현행 그 새정치연합이 이런 정말 정상적인 형태의 진보 이념을 네. 받아서 네.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이 전제되면 상당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2월 8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4월 29일 날 원래 없었던 일정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네. 4월 29일 날에는 이 수도권 두 곳, 네. 그리고 광주, 서울, 네. 예, 이 세 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데요. 네. 세 곳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큰 선거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평가하는 네. 어떤 중간선거 네. 의미를 갖고요. 네. 또 이 수도권이 두 곳이 있기 때문에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이 지금 어디로 쏠려 있다. 네. 네. 이 민심을 그 짚어볼 수 있는 네.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은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 됐던 것으로 분류가 됐습니다만 네. 이미 작년에 전남 순천에서 반란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의 민심도 한번 그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네. 선거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선거가 될 수 있겠다. 네. 이게 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일인데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네. 옛 소련의 어떤 그 전승 70주년 네. 기념일 행사를 두고 러시아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두 사람을 모두 초청을 했죠. 동시에 초청을 했죠. 네. 네. 그런데 오늘 그 김정은이 이 신년사에서 네. 예, 정상회담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여러 많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예. 바로 러시아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네.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올해는 외교적으로도 50주년이고. 굉장히 중요한 네. 해입니다. 한일 수교 50주년 행사가 네. 있고요. 예. 네. 그러고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뭐 올해 1월 1일부터 사실상 총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다 총선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비 후보 등록이 12월 15일이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거다. 네. 아, 올해 정치 일정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다시 이제 요즘 현안으로 돌아와서 협회님 지금 최근 이슈를 한번 다시 한번 예, 짚어보겠습니다. 이 오늘 그 지금 최대 이슈 같아요. 영화 관람이 붐입니다 요즘.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국제시장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네. 거기엔 또 그 김무성 대표의 그 아들이 아마 고윤이라고 예. 엑스트라로 또 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국제시장 보고는 많이 울었고 네. 저 영화 보고는 피눈물을 흘렸다고 하면서 다른 영화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 이 김무성 대표가 예, 예. 네, 어떤 영화일까요? 예. 그러니까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인지 아니면 수첩공주와 일곱 난쟁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청와대에서 친박 중진 일곱 의원을만 불러가지고 예. 대통령하고 만찬을 낸 것이 이제 뒤늦게 알려져가지고 마침 또 일곱 의원들이고 네. 그다음에 또 공주고에서 했는데 이제 그 저는 그 알고 보니까 5명 4명 하는 의원들을 수시로 불렀다는 또 그 보도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일곱 분만 한 번 딱 부른 게 아니고 예, 보면 예. 이 주로 그 누구보다나 친박계인데 네. 예, 오죽 그 속이 쓰렸으면 김무성 대표가 우리 대통령은 소통이 좀 모자라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소통을 조금 넓혀가고 하면 좋겠다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네. 그게 저는 그 만화로 치자면 이 쓰리쿠션 좀 비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는 예. 그 아마 이게 그 작년에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 시대에 어떤 영화가 그 붐을 일으켰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겨울왕국이었죠. 그렇죠. 겨울왕국이었다 예, 하면 딱 이건데 아마 지금 화백님도 작년에 있었던 그 겨울왕국에 있던 그 엘사 공주님과 이렇게 네. 데뷔를 해서 아마 작년과 이렇게 그 연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공주신지 지금 공주라고 딱 보니까 이게 그 치마를 길게 했는데 저는 네. 아무처럼 이렇게 좀 뭔가 어떻게 좀 그 크게 이렇게 단 위에 있고 단 아래에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 하시는 말씀 취지는 봤을 때는 아 이게 과연 소통이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불렀는데 네. 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서로 눈높이에 같이 라운드 테이블이라도 앉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네. 보시기에는 같이 만났다는 것조차도 같은 눈높이가 아니고 한 분은 위에 서 있고 한 분은 밑에서 이렇게 위에 올라와야 되는 결국 이 모습을 볼 때도 국민들은 여전히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바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봤습니다. 저 최준용 변호사의 해설을 어떻게 뭐 그렇게 그런 그, 점이 좀 깔려 있는 걸로 뭐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뭐 깔린 것보다도 제가 그거는 나무로 한 게 아니고 공주들은 대부분 그 드레스를 입으니까 네.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러면 왜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그 저 크기가 아니고 훨씬 더 크냐 그러면 네. 대통령이라는 분이고 네. 여기에 일곱 사람은 그냥 그 불려주니까 좀 감업해가지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저녁 한 그릇씩 얻어먹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네. 이제 올해는 이미 다 이제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 2015년도가 왔으니까 내년쯤 이때쯤 되면 네. 우리 화백님께서
좀 더 이제 좋은,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대통령께서 네. 이 우리 현 그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좀 보듬는 의미에서 네. 그런 일곱 분을 모셔다가 만찬해서 네. 내년에는 좀 이 만화의 주제가 예.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 차장 지금 네. 박 대통령께서 뭐 그때 뭐 19일 날 당선 기념일에서 일곱 분을 만났고 또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만나신 예,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공교롭게 그러고 나서 뭔가 김무성 대표를 좀 그 공격하는 양상으로 지금 이게 흐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시차가 참 절묘한데요. 네. 이 12월 19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대선 당선 3주년 예. 여권으로서는 경축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12월 19일 날 청와대 회동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빠졌다는 게 바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19일 날 회동 사흘 뒤죠? 네. 22일 날 예. 서청원 최고위원이라는 이 친박의 좌장이 네. 최고위원회의 공식석상에서 네. 김무성 대표를 공개 비판을 합니다. 네. 네. 바로 이런 점이 굉장히 그 절묘하다. 네. 예. 딱 7명 친박 핵심 인사만 불러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직후에 네. 바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핵심 인사가 네. 면전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판하면서 네. 이 친박의 어떤 결속력을 꾀하고 있다. 아. 예, 이 점이 좀 흥미롭다. 그런데 왜 그런 저 뭔가 다른 어떤 뭐 목적이랄까 이런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전국 하이라이트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은 네. 올해 가장 중요한 것 여당으로서는 역시 총선입니다. 네, 네. 이 김무성 대표가 이 다음 총선에도 그 모든 후보를 100% 여론조사로 선출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공약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것은 전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 핵심들이 파고들 수 없는 어떤 그 여지를 주지 않겠다. 네. 이런 선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친박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공천에서 배제가 될 두려움 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이죠. 공천에서 자신이 배제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거는 그 누구의 당으로 확고부동하게 만들어야만 그 다음에 있는 대선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칫했다가는 이 친박 진영에서는 친박 진영이 밀지 않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렇다면 이 정당은 더 이상의 이 박근혜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네. 친박들도 설 곳이 없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런 배경들이 예.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이런 지금 그 만찬 네. 이런 회동을 두고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평상적인 그런 정치 환경에서 나왔으면 그래도 그냥 대통령께서 편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연말이니까 식사를 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마침 정윤의 문건 인해서 소통 문제 네. 또 일부 측근들과만의 어떤 국정 운영 네. 이런 것이 한참 국민들의 이제 그 이 비판의 네. 복수가 높아갈 때 이렇게 이제 부르다 보니까 네.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우려와 불안을 가중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이 포용을 첫 단추는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국민의 우려와 불만을 조금 그 제거하고 네. 정말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바라는 게 국민 대다수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국민의 뜻을 좀 받아주는 의미에서 큰 틀의 정치를 하려면 대통령께서 네. 가까운 시일 안에 네. 오늘 아침 연초 아니겠습니까? 예. 핵심 여야 핵심 지도부 몇 명이라도 모셔다가 네. 네. 식사를 같이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해서 이런 갈등의 씨를 없애는 노력을 대통령이 먼저 하는 것이 정말 큰 틀의 소통의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반전의 계기로 그렇죠. 국민 여론에 네. 대해서 네. 이런 노력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야 대통령다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존경을 더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조 차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김무성 대표께 그다음에 친박하고의 그 상황은 벌써 그 정말 그 한겨울을 맞은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박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 연설인가 뭔지 연설하는 날 친박계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래서 유기준이라고 하는 의원이 네. 다음은 반기문
후보가 1등이요 하면서 그 발표를 내놨습니다. 또 어젠가 이렇게 보니까 그 윤상현이라는 네. 의원하고 홍문종이라는 의원은 그 사무총장인 사람이 입이 아주 가벼워가지고 대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29%로 예. 당선된 대표가 92% 행세를 하려고 그런다. 네. 또 홍문종 씨는 또 막가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네. 그러면 이게 알고 보면 벌써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김무성 대표가 다음에 후보가 되는데도 벌써 자기네들은 각을 세우고 다른 네. 뭔가 꿍꿍이 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방금 말씀대로 청와대에서 밥도 한 그릇 먹으면서 화해한다고 그것이 과연 상황으로 벌어질런지. 그 다음에 이제 공천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론조사로 한다고 하면 말이죠. 네. 본인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5%라는 걸 지난번 선거에 넣어가지고 김무성 대표 자신이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탈락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부산 시내 25% 비율의 의원 소개 들었다 하면 그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권을 누가 가진 사람이 공천권을 가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싸움이 아닌가 그래서 네. 봅니다. 예. 지금 아마 여야가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당의 전당대회도 다 그 문제가 깔려 있고 여당 내 지금 갈등도 다 공천 총선 문제와 다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정확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은데 북한 얘기 조금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이게 2006년 그 만화입니다. 네. 그, 우리 DJ 김대중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네. 이 따블이라고 이렇게 그 택시한테 하니까. 예, 따블로 불렀습니다. 따블로 부르니까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상회담이 하루 지연되고 나중에 뭐 수억 달러가 따로 간 게 다 드러났으니까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회담은 걸렀고. 정상, 이, 예. 이, 그, 예. 남북 정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예, 정상적인. 영수 그런 의미가 예. 아니고. 회담은 예. 걸렀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그냥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냥, 거기는 이제 차가 안 쓰니까 따블에도. 네. 아, 따블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2007년 10월 3일 날, 그, 이 휴전선을 걸어서 넘어가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참, 그, 우리 국민으로 듣기 참 불편했는데요. 모든 걸 다 줘도 믿지는 장사가 아니고 남는 장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네. 예, 그 유명한 말인데 그게 유명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제목, 여기 만화 맨 위에 있는 저 제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북 비정상회담이라고 지금 제목을 예. 지어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을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면은 뭐 종편에 서 있었던 전국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네. 그것을 생각할 것인데, 벌써 우리 화백님은 딱 10년 전에 네. 비정상회담을 생각하셨다는 것이 저는 참 보면서 굉장히 또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예. 또 지금 그 제가 김정은 지금 그 비서가 네. 지금 헤어스타일이나 모든 것이 할아버지를 닮았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오늘 그 화백님 그림을 봤더니만 네. 자세히 보세요. 아빠를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옆에 다 치고 그러는 모습이 그 전 참 재미있게 했고 네. 전 이걸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지금 십몇 년이 지난 오늘 그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네. 2015년에 과연 네. 정상회담이 정말 비정상이 아닌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문을 한번 던지고 싶고 오늘 그 종전 우리 그 광복 70주년 그리고 또 남북 분단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을 얘기했고 네. 오늘 그 김정은 그 비서도 오늘 위원장도 신년사에도 네, 최고위급 회담도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요. 예.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말 그대로 화백님 하신
B자를 떼버린 정상으로서의 된 정상회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정은 올해도 신년사를 했고 작년에도 신년사를 하고 계속했는데 작년 신년사 모습과 올해 신년사 모습을 한번 저희들이 비교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당은 지난해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의 벅찬 시기에 당 안에 베개 있던 정파 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적중한 시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반당 반혁명 정파 일당을 적발 숙청함으로써 당과 혁명 대우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우리 일심 단결이 100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조국 해방 72시대는 올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작년에는 바로 장성택 처형 직후에 신년사란 거잖아요. 그래서 종파오물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 새롭습니다. 이제, 예.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성택 처형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일당들의 이 제거가 네. 말하자면 김정은 체제가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봤기 때문에 네. 저걸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네. 경직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예, 신년사를 발표했고 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숙청이 일단락 됐기 때문에 네. 체제 결속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로 남북 정상회담 회담을 예. 카드를 활용하려고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거를 일단 네, 띄운 건데 네. 큰 흐름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남북 대화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원 전략을 쓰되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지난 황병서가 넘어온 이후로 네. 남북 대화를 좀 끌고 가겠다. 네. 일정 수준의 당근을 주더라도 네. 일정 수준으로 좀 진도를 나가가지고 네. 통일의 이런 기반을 닫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쇄적으로 북한이 우리 당국의 제2차 고위급 회담에 나오라고도 했고 네. 또 이 지난 12월 19일 날에는 우리 통일부 장관이 네. 홍준희까지 그 참여하는 그렇죠. 그런 남북 당국 간의 장관급 회담을 하자고 내놨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 이때 남북 그런 정상회담까지 거론해가지고 우리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보를 한번 최대한 받도록 한번 풍선을 한번 띄워서 공을 한국 측에 한번 넘겨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측 반응을 한번 탐색해보겠다. 네. 그리고 이 남북 정상회담이 됐던 고위급 회담이 됐던 예. 다시 한번 자기네가 지난번에 우리가 제의하면서 회담의 주도권을 빼앗긴 모양새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회담을 자기네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이런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 조 차장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 할 때 그때 갔었습니다. 취재를 갔었죠. 네. 예. 이번에 또 예. 아무래도 이제 2006년 10월에 그 정상회담이 네. 있었는데 임기 말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임기 말의 레임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이트로 인한 비판을 뒤집기 위한 네. 그런 방편용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 차라는 그렇죠. 점이 네. 대단히 다르고요. 네. 또 북한의 노림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올해는 그 광복 70주년. 바로 이 점도 노렸고 네. 또 이 모든 정권이 3년 차 정도 되면 네. 이 남북관계에서 뭔가를 성과물을 내놔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을 네. 갖게 된다는 게 이제 여러 외교 그 안보 전문가들의 발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럴수록 하여간 저 호흡 조절을 잘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그 화전 양면 정수를 그 띄우면서도 네. 굉장히 그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심리적인 측면, 네. 경제적인 심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네. 심리 측면도 굉장히 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진보 세력과 연대를 강화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노리는 게 뭐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화해 국면으로 김정은이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제스처를 보여가지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겁니다. 남남 갈등을 네. 유도해가지고 이게 안 되면은 이거 한국 정부가 전혀 남북관계 진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네. 그래서 강공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신년사에 나온 각종 대화 제의라든가 이런 거는 네.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아직은 진정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아. 현재.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연설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뭐 지난해보다 더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은 뭐 양상도 좀 네. 보여지고 자신감도 프롬프터가 있고 좀 있어서 그거 보고 굉장히 뭐라고 한 그 좀 자연스럽죠. 네. 연설하는 모습이 작년만 하더라도 좀 딱딱하고 네. 뭔가를 보고 그냥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네. 올해는 이
우리식 대한민국의 어떤 방송사가 쓰고 있는 프롬프터 일종의 그걸 좀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남북관계가 어쨌든 우리의 주도로 남북관계가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올 한 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